또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시다가 궁금하신 거. 예. 법이랑 그 신이랑 같은 건가요? 법이랑 신, 그 만약 하나님, 하나님이랑 같은 개념인가 아니면 법이랑 좀 다른 게 궁금하시죠? 같이 쓸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법이니까 어떻게 때는 하나님의 뜻이 법이니까 좀 다르게 쓸 때도 있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법을 세웠다 그러면 하나님과 법이 좀 갈라지겠죠. 근데 하나님 자체가 사실은 법이죠. 하나님의 우중이 법이니까 그대로. 그래서 우주 법계 그러면 법신, 진리 그러면 그대로 진리가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의미하는 게 진리가 그대로 신을 의미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좀 분간해 봐야 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좀 다르죠. 법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질서고 뜻이고 신 자체는 하나님이고요. 그래서 조선시대 와서 그 유학에서도 이게 두 패가 갈려요. 성직립파랑 심직립파가 갈리거든요. 그게 그거예요. 우리 마음에 새겨진 본성, 본성이 벌써 원리란 뜻이에요. 원리, 그거 본성만 원리다라는 파랑, 성리학이랑. 왕양명 심리학은, 주자 성리학은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인위의 지혜라는 법, 그 진리가 그게 우리 본성이 그게 진리다는, 그 우리의 본성이죠. 인위의 지라는 프로그램이 진리다라는 입장이고요. 왕양명은 달라요. 마음이 그대로 진리다. 우리의 양심이 그대로 진리다. 그런 거 비슷하죠. 그러니까 신하고 법을 신이 그대로 법이다라고 주장하면 왕양명이고요. 신 안에 있는 그 법만 진리다. 신의 속성만 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은 성리학파예요. 그래서 두 개가 둘이가 미묘하게 다른데 사실은 똑같은 얘기예요. 양심 놓고 보면 양심이 하자는 게 법이고 양심 그대로가 이미 법이면 양심 자체가 이미 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두 파가 다른 것 같은데 또 하나라서 그 율곡만 해도 외주 내왕이라고 불려요. 겉은 주자학자인데 속은 양명학자다. 속으론 자꾸 그 본심을 찾으니까 이게 사실은 둘이 아니라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미묘한 그 개념 차이를 어떻게 그걸 그거 가지고 재단합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게 마음 느껴서 내 양심 가는 대로 하면 그게 법이 돼버리고 뭐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신. 엄밀히 말하면 다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은 좀 다르겠죠. 야, 거기 다시 저도 찾아가서 기억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게 제일 많이 보는 거죠. 예. 여호와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사람이 지금 선악을 우리 하나님들 같이 알게 됐다는 겁니다. 좋은 일이죠 사실. 되었으니 그가 손을 그 손을 들어 생명의 나무 실과도 따먹고 선악의 나무를 따먹어서 선악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공부 단계가 이제 영생이거든요. 생명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고 아담과 이브를 쫓아내고 토지를 갖게 하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서 막 화염검이 도는 어떤 장치를 둬가지고 생명의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사람이 생명의 나무까지 먹을까봐 놀래가지고 불바퀴 도는 이런 걸로 지키겠다는. 여기 구약에 써진 그대로입니다. 여기 수메르 신화에 그대로 있어요. 재밌는 건 더 다양한 스토리로 해가. 편집본이라서 이렇게 나와. 근데 여기 지금 선악과가 단순히 분별심일까요? 하나님이 긴장했는데요. 생명의 이제 영생까지 얻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 이야기가 엮이다가 보니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형을 해석하기 상당히 어려운 글들이에요. 이걸 단순히 해석해서 스님들이 쉽게 해석해가지고 선악과 따먹고 분별심 생겼다. 선악과 분별심 내려놓으면 도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는데 결국 그 분별심도 그 한 단계 더 높은 그러니까 분별심을 갖게 됐다는 게 단순히 쳐주다 이렇게 지도하면 안 됩니다. 오묘한 얘기예요. 이게 쉽게 풀 수 있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여러 스토리가 신화가 엮여서 나온 거기 때문에.